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올해 닭띠분들의 운세를 좀 알아볼게요. 올해는 괜찮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닭띠는 다 무난하게 넘어간다. 그래도 치고 나가는 달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사 조심해라고. 자, 2월생 상충. 자, 나는 내가 몸에 칼들 일이 있어. 그거는 왜 지금 그러냐. 나가는 삼재에 맨날 기존에 먼저 있던 병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나가는 삼재에 칼을 대면 좋지 뭐. 그죠? 칼을 맞아서 나는 병을 나가니까. 이거는 칼을 맞았다고 해도 상충이야. 충 맞았다고. 그래도 충이라도 나는 좋아. 2월달에 나는 오히려 수술하는 게 나가는 삼재 때워. 그러니까는 괜찮아. 응? 그러니까 뭐 칼을 대든 뭐하든 우리 닭들이 2월달 생일들이 칼 될 일이 많다. 나는 이렇게 말할게요. 알았죠? 나가는 삼재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수술하고 뭐 이런 일이 많아. 내가 괜찮다. 8월생 닭이 닭이야. 닭이 쥐가 잘났다 그러면 닭이 너 나 닭띠야. 나도 닭이야. 너도 닭이야? 어 그래. 좋아. 그런데 닭이 닭띠끼리 아우 아 그래 너 닭띠야. 그래. 너 어머 얘 너무 잘했어. 너무 이랬어. 그럼 어떻게? 매사에 조심만 하면은 괜찮아. 우리가 나가는 삼재라고 그냥 가만히 조심만 한다고 되질 않아. 우리 범띠만 조심하세요. 원진. 나 이거 제일 싫어. 정말 방송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원진. 범띠만 1월생 범띠만 조심하면은 올해 닭띠들은 그냥 괜찮습니다. 매사에 순조롭게 나가는 삼재 무난히 나갈 테니까 괜찮습니다. 닭띠 뭐든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매사에 웃는 일만 생겼으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또 닭띠분들의 기도법도 또 가르쳐주세요. 아유 그렇죠. 닭띠 기도법 뭐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서 물에서 나왔다고 그래. 물이야. 아기 그냥 물이라. 그쵸? 우리 잔나비 닭천이야. 그러니까 물이죠. 그래서 용신에 빌어. 요 닭띠는 근데 나는 물가에 가서 하지 말고 바다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는 민간인들이 가서 못해. 가까운 제자님이나 진짜 어떤 다니시는 데가 있다든지 어떤 기도하는 곳이 있으면 요거는 가서 푸세요. 나가는 삼재 잘 푸면은 복삼재로 변합니다. 이거는 꼭 가까운 데 가서 아니면 뭐 내가 마음 뭐 어디를 봐서 마음 제자분들이 있으면은 요거 나가는 삼재 잘 풀으면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게 됩니다.